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본가가 여기랑 가까워요. 제가 사투리를 안 써서 모르겠죠. 제가 태어난 곳이 경산은 아니고 여기서 한 시간쯤 가면 칠곡 아세요? 제가 본가가 칠곡이에요. 그래서 제가 3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교육 때문에 서울로 올라가게 됐고, 그래서 지금 사투리를 쓰려고 해도 못 쓰는 이유가 지금 20년이 지나서 사투리를 전혀 못 씁니다. 네. 저는 사실 하나님을 16살이 되어서야 만났어요. 저희 가족들은 아주 대대로 뿌리 깊은 불교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서울에, 그전에는 이제 대구에 있는 특수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서울에 있는 특수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는데, 그 학교가 정말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미션스쿨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한 6년 동안은, 아니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시간이 훨씬 재밌는데 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좀 이제 믿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지는 않았는데도 예배 드리는 것보다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이 훨씬 재밌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저를 하나님이 15살 때, 이제 연말 2000, 그때가 제가 이 연도를 얘기하면 제 나이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15살이 12월 25일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24일, 네, 크리스마스 이브날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체험을 한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었냐면은, 뭐 새롭게 하셔서 보신 분들은 좀 또 이 얘기하네 그러면서 좀 지겨울 수 있는데, 못 보신 분들도, 어린이들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많을 테니까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가 미션스쿨이면서도 음악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저희 학교가 음악 영재 학교는 아니지만 음악에 재능 있는 학생들을 역량을 강화시키고 좀 교육을 그쪽으로 좀 키우는 그런 학교였어가지고 음악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저랑 이제 지금 이제 서울대학교 대학교와 대학원을 나온 어떤 오빠랑, 그리고 트럼펫을 잘하는 오빠랑 이렇게 합주단을 해서 만들어서 공연을, 순회 공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12월 24일에는 목동에 있는 제자교회라는 곳에서 저희가 연주를 할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때니까 그냥 저희가 그때 하기로 했던 곡이, 그전에도 뭐 성탄절이 되면 많이 부르는 찬양,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뭐 이런 찬양 이제 저희가 하러 갔었는데, 그거는 뭐 제가 믿음 생활을 하든 안 하든 그냥 크리스마스 때마다 부르고 다녔던 찬양이어서, 아니 그래 뭐 클래식 연주 계속 했었으니까 머리 식힌다고 생각하고 같이 가지 뭐, 그냥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목동 제자교회를. 그런데 그때 이제 정말 유명한 찬양 사역자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뭐 주영훈 찬양 사역자분도 계셨고, 그리고 이제 유유림 찬양 사역자분도 계셨고, 이제 강찬 목사님 찬양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거기가 되게 큰 교회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근데 굉장히 웅장했는데, 1부가 그 찬양 사역자분들의 찬양이 있었고, 2부가 저희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연주곡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홀리나 이제 거룩한 밤으로 찬양을 같이 하는 그런 순서였었는데, 다른 찬양들 들을 때는 되게 웅장하다, 좋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강찬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섬김이라는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중간에
후렴 부분에 뭐 이제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이 부분에서는 그냥 그렇게 그냥 되게 찬양 잘하신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이 들었는데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이라는 가사를 듣는데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제 몸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때 제가 왜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유 없이 갑자기 그 찬양에 감동을 그때 언어로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린 것 같은데 너무 뜨거운 눈물이 막 흐르면서 저도 모르게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때까지 좀 너무 사랑 없이 살았던 거 아닐까?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계속 이렇게 살다가 나 위험한 일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무서운 생각이 엄습해오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나는 큰일이 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을 듣는 중에 저도 모르게 정말 제대로 기도라는 걸 하게 돼요. 그전에는 이제 학교에서 형식상 그냥 예배 드릴 때 기도하고 그런 건 있었지만은 그렇게 정말 제 마음을 담은 기도를 한 적이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그때 무슨 기도를 했느냐면 하나님 제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가 제 입에서 나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봐도 그 기도는 제 마음에서 나올 수 없는 기도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기도를 시키신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작이었고 이제부터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가진 달란트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웃들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겠노라는 그런 기도를 제가 저도 모르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찬양이 주는 위력에 대해서 이제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전에는 저도 여느 10대들처럼 아이돌 좋아하고 발라드 좋아하고 이제 뭐 클래식은 제가 전공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워낙에 많이 들었고 그랬지만 그 후로는 찬양이 준 힘이 너무 컸기 때문에 찬양만 파기 시작한 거예요. 찬양을 들으면서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예배 시간에 찬양을 들으면 아니 무슨 찬양이 이렇게 구슬퍼 그렇게 정죄하면서 들었는데 찬양이 주는 위력을 알고 나니까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모든 찬양이 다 좋은 거예요. 어른 찬양이든 어린이 찬양이든 모든 찬양이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찬양 듣는 즐거움에 빠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사랑에 푹 빠졌고 찬양으로 사랑에 빠졌고 중학교 3학년 때 정말 신실하신 목사님 아들 담임 선생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 담당 과목이 성경이셨는데 학기 초가 사순절 첫 주였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근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 우리 한번 한절 말씀이니까 말씀을 한번 암송해보자 그러시더니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암송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책을 이렇게 넘기시면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오, 이 말씀 듣는데 소름이 돋는 거예요. 저는 찬양으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고 새것이 됐잖아요. 진짜 제가 찬양으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고 제가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거든요. 그전에 저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사랑이 진짜 없었어요.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기적이었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준다는 건 정말 상상에 상상도 못할 일이었고 누군가의 고통을 그냥 외면했던 저였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주는 거 꿈에서나 일어날 일이었고 정말 제가 얼마나 냉정한 사람이었는지 그랬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복음의 능력 안에서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눈물이 나고 그들의 아픔을 이렇게 보고 아파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나고 이런 경험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욕심이 사라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나였을 때는 욕심꾸러기였는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니까 내게 내게 아니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제 안에 욕심, 헛된 욕심들이 사라지더라고요. 새롭게 된 거죠. 근데 말씀에서 새 것이 되었대요. 너무 놀란 거예요. 아, 이게 내가 그냥 경험한, 그냥 내가 상상한 게 아니구나. 말씀에 진짜 그렇게 나와 있구나. 말씀에는 능력이 있구나를 그때 체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미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씻겨졌고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기에 죄로부터 우리가 억눌려 있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것이 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것이 되었고 정결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에서 자유케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제 안에 엄청난 자유함이 밀려들고 아 정말 제가 사실은 하나님 믿기 전이었는데 2년 전에 그로부터 2년 전에 제가 서울시청에서 연주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야외 공연이었는데 저만 연주를 하면 비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연주가 끝나면 비가 그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때 뭐 하나님 자체를 믿는 건 아니었지만 하늘의 존재는 믿는 거야. 내가 너무 죄가 많아서 신이 벌을 내리시나면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만나고 나서 내 과거의 죄를 정말 용서하셨을까라는 그런 좀 억눌림이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런 이제 내가 용서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담임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너의 죄는 이미 용서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 나 이미 용서받았구나.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그래서 어쨌든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자유함이 무엇이다 라고 정의할 수는 없는데 마음 안에 평안함이 주어지고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경험할 수 있었던 말로 형용은 안 되지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마음이 홀가분한 진짜 자유롭다라고 느끼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진짜 말씀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써있더라고요. 와 참 이게 내가 나만 상상해서 경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것 또 한 가지가 그 전에 저 사실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정말 열심히 살긴 했어요. 왜냐? 세상 속에서 비교의식으로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철수는 이렇게 하는데 영희 너는 왜 그러니?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비교 속에서 제가 거의 짓눌려 있었던 거예요. 맨날 진짜 저희 반 친구 누구랑 비교를 하면서 걔는 80점, 90점을 맞았는데 너는 왜 85점을 맞느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비교하는 그 소리를 귀가 따갑도록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아, 내가 공부를 잘하면 내가 성적이 오르면 사랑을 받겠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귀엽고 100점을 받고 뭐 진짜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배운 진리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조건을 걸고 사랑하지 않으신대요. 그냥 무조건 사랑하신대요. 창녀도 들었으시고 세리도 들었으시고 하나님은 모두를 다 사랑하신대요. 그걸 알게 되니까 누구한테 비교당하기 싫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서로 목적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제가 나이가 20대밖에 안 됐지만 제가 지금 할 소리는 아닌데 자녀들한테 철수는 이러는데 길동아 너는 왜 그러니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거 자녀들한테 절대 독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후로는 아, 하나님은 내가 공부를 잘해서 뭐 찬양을 잘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그냥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느끼고 나서는 그 비교의식으로부터도 자유해지고 그러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덜 받더라고요. 그전에는 제가 정말 스트레스가 많아서 아씨 누구 이겨야 되는데 아, 진짜 5점 차이로 뭐 평균적으로 보면 정말 잘한 성적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5점 깎였다 그러면 아이씨 이랬었는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런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걔는 걔고 나는 나고 그리고 나는 무엇보다 걔는 뭐 모르겠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지 사람을 보면서 뭔가를 하는 건 이제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열심히 뭐 공부를 하든 악기 연습을 하든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서 라고 이제 비전이 바뀌게 되었어요. 여기 어린이들도 있고 청소년들도 있고 그리고 뭐 청년들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누구든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사랑하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 혹은 청소년들 뭐 자존감이 여러 방면에서 공부로 인해서든 친구 관계로 인해서든 자존감이 바닥을 기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리의 말씀을 붙들면 자유로울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시기를 너무나 원하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비전은 우리 어떤 비전을 뭐가 돼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할 때 비전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제가 이따가 그 비전 발견한 얘기도 할 텐데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는 잠언 16장 9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걸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따라갈 때 우리가 기쁨이 있고 그 비전을 내가 만약에 뭐 바리스타가 되고 싶다 그러면 그냥 그거는 직업이고 어떻게 그걸로써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지 그걸 놓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비전을 발견하게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회복케 한다는 그거를 이제 찬양을 통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찬양을 함께 나눌 텐데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새롭게 하심을 회복케 하심을 가사 제가 연주로만 하지만 그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여러분들도 동일한 자유함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새롭게 하고 회복케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이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자 하는 정말 간절함이 있으면 여러분들 모두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이 간증이 저만의 간증이 아니라 뭐 여러분 모두의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영접을 하고 참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계속되면은 좋겠는데 제가 신앙적으로 너무 꼬맹이다 보니까 좀 어떤 어려움만 닥치면 치 하고 삐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16살 때 하나님을 영접하긴 했지만 20대 초반이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밝혀지겠네요. 20대 초반이 되면서 조금 멀어졌었어요. 아주 조금. 왜냐하면 자꾸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신앙적으로 너무 꼬맹이였으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좀 탄탄대로를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되지? 이전보다 더 뭔가 힘들지? 이런 생각으로 좀 시험에 들고 좀 방황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뭐냐면 이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다. 여러분들 시험 들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연단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연단이 없었다면 정말 탄탄대로만 걸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고난의 순간에 시험도 들었지만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땡깡을 부리든 소리를 지르든 간에 하나님을 찾긴 찾았거든요. 진짜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거든요. 그 순간들이 저를 고난의 시간들을 버틸 수 있게 한 것 같아요. 정말 그게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연단의 시간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마 굉장히 지금 교만한 상태로 살지 않았을까. 하나님 없이. 그러니 그렇다 보니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고난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 대학교 3학년 때 예술의 전당에서 이제 공연을 큰 공연을 하나 하고 나왔는데 보통들 모르겠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예술의 전당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독주 순서를 가졌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벅차고 굉장히 꿈의 무대에서 했으니까 기억에 남을 듯하게만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하고 나왔는데 글쎄 몰라 이게 못해서 연주를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마음 가운데 허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큰 무대에 섰는데 왜 이렇게 내가 허하지? 내가 뭐 하자고 내가 여기까지 왔지? 무슨 목적으로 내가 여기까지 달려왔지? 이 생각이 들어서 한 이틀을 거의 우울감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연주 끝나고 나서 한 이틀 동안 너무 왠지 모르겠는데 허탈감? 대체 나는 무슨 목적으로 내가 여기까지 달려왔을까? 그러다가 제가 그때 당시 지금은 이제 개편이 되면서 없어진 건데 제가 CBS Joy for You 24시간 찬양 방송을 해주는 그런 이제 그 방송 프로그램을 좀 많이 청취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 7시에 최정원의 가스펠 아워라는 그런 이제 방송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 알게 된 찬양이 있었어요.
오직 예수뿐이네 이따가 들려드릴 찬양인데 오직 예수뿐이네가 처음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가사를 듣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저는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저에게 격려도 해주고 응원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평안이 없었거든요. 위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온전한 위로가 되어주시는 분은 예수님뿐이래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그때 제가 대학교 3학년이 돼서야 좀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던 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볼 때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허탈감이 든 것조차도 지금 생각하니까 허탈한 마음이 들었던 것조차도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들지 않았으면은 오직 예수뿐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붙들지 않았을 거거든. 그래서 그것조차도 감사해요. 그 시간을 통해서 저의 믿음이 조금씩 조금씩 다시 이제 가닥을 잡기 시작을 했고 찬양으로 제 모든 순간들을 다 버티고 견디게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 함께 나누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또 정말 큰 터닝포인트가 한 번 더 있었는데 그 간증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사실은 이제 대학교 대학원까지는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순리대로 흘러갔던 건데, 제가 비전을 발견한 이야기를 이제 조금 간단하게 나눌 텐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유학길이 열려서 대학원을 진학을 하게 됐어요. 뉴욕으로. 그래서 뉴욕에서 2년 정도 생활을 했는데요. 그전에도 물론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해왔지만, 뉴욕에서 정말 너무나 좋은 공동체를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셔서 거기서 정말 강한 성령의 터치를 경험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2022년, 그러니까 2년 전에 사순절 둘째 날에 제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그 언니가 저한테 특송을 부탁을 해서, 그때가 목요일이었어요. 그 목요 예배가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특송을 부탁을 해서 목요 예배에 참석을 해서 특송을 올려드린 날이었는데, 그때 제가 특송을 하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이제 전해주셨는데, 사순절이다 보니까 죽음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수도 없이 들었던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됐는데, 정말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알고, 사망권세 이기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우리 생명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아는데, 머리로만 알았던 거죠. 근데 그때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들었어요. 그런데 처음 듣는 것처럼, 아 그렇구나, 이 무지한 나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보혈의 피값으로 새 생명을 얻었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 얻게 된 거구나. 그 진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그게 삶으로 다시 감격이 밀려온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기도하는 중에 이제 말씀을 듣고 기도회를 하는 중이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제 내가, 그전에는 제가 시간이 나면 기도를 하고 뭐 이랬었어요. 급하면 더 막 간절하고 시간이 나면 기도하고 시간이 없으면 피곤하니까 오늘은 이제 이랬었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매일매일 내가 시간을 내어드려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만들어야겠다. 매일매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제는 죽겠구나. 정말 무서운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영은 죽겠구나. 이제 내가 시간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힘들 때 급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어드려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날부터 지금까지 하루의 시작을 아무리 바빠도 말씀 묵상, 기도 생활은 짧게 한다고 하더라도 꼭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하루가 너무 표가 나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면, 제가,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넘어져요. 너무 쉽게 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붙들려서 하루를 시작하는, 하루를 시작하면은 악한 세력이 공격을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성령께서 붙들어주시는 그런 느낌을 제가 경험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의 시작을 항상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지금까지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두가 이런 얘기하면 제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단한 게 아니라 저에게는 그 시간이 목숨과도 같은 시간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삶 속에서 너무나 표가 나기 때문에 죄된 속성이 올라오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말씀 안에 서 있어야 되고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랬는데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지 않으면 저는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생활을 날마다 하게 되면서 제가 그때가 이제 기도 생활을 시작한 게 3월이었는데 5월 달에 5월 한 중순쯤 됐을 거예요. 새벽에 제가 그때 너무 피곤한데 일찍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깼어요. 그런데 그 후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계속 이제 시간 낭비 하지 말고 이 시간에 그냥 하루를 그냥 열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 묵상을 하고 이제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날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저의 영향력을 낮은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왔어요. 제 마음에서는 나올 수 없는 기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사야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말씀이 방언처럼 나오면서 눈물이 쉴 새 없이 흐르면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너무 아픕니다. 이 다음 세대에게 제가 복음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로 사용해달라는 제 마음에서는 나올 수 없는 기도가 나왔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성령께서 저의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셨고 그 기도를 시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상하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 맞겠지? 이상하다. 내가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거 내 생각으로 하는 기도 아니겠지? 의심에 의심을 하면서 그 기도를 7개월 동안 했어요. 하나님 정말 맞죠? 제 생각 아니죠? 하나님 생각 맞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했는데 제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생각이 맞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7개월을 같은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다음 세대가 아프다라는 그런 마음을 계속 주셨는데 이 땅에, 이 우리나라 이 땅에 다음 세대가 아프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 그래서 미국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강한 감동을 주셨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거절을 해요?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왔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쓰시더라고요. 낮은 곳으로 영향력을 흘려보내게 해달라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기도를 그 마음의 기도를 쓰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시각장애인 아이들 좀 나이가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 유학까지 갔다 와서 좀 더 높은 경지에 오를 수 있는데 왜 그 길을 갔냐, 너무 소박하지 않느냐, 달란트를 너무 엉뚱한 곳에 허비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정말 수도 없이 여기 와서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 대부분은 다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원해서 온 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 때문에 온 거예요. 네.
왜 이렇게 꿈이 소박하냐? 왜냐고요? 저에게 주신 사명대로 저는 감당하는 것 뿐이지 제가 꿈이 소박한 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꿈이 소박할 수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그 꿈이 훨씬 크다고요. 무슨 뜻으로 저한테 그렇게 책망하는지 알겠는데 저는 자꾸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새벽에 기도했던 그 기도를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교육대학원을 갈 수 있는 이제 길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제가 기도했던 게 뭐예요? 다음 세대의 영향력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가진 음악적 재능으로 정말 다음 세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심어주는 것이 저의 사명이겠다 싶어서 교육대학원을 이제 어플라이를 몇 군데를 했는데 제가 그래서 지금 여기 근처에 있는 학교 다녀요. 영남대학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기제로는 못하고 있고 이제 3주짜리 방학, 이제 여름, 겨울, 계절제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수업을 들으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나를 빚으신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교육 심리라는 걸 들었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많은 어른 이제 그 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학대를 받은 아이들이 정말 건강한 정신을 가진 부모 밑에서 산 아이들보다 고유감각 작용이 많이 떨어진대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다고 하셨는데 아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본 아이들은 어디 가서나 선한 영향력 끼치더라고. 그런데 맨날 철수야 너는 이렇게 하는데 영희는 이렇게 하는데 철수 너는 왜 이러니 이 소리만 듣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고유 감각 작용까지도 떨어지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언어로 사람을 창조하는 능력도 주셨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뇌는 보통들 일을 열심히 하면 뇌가 막 활동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교육 심리 시간에 뭐라고 배웠는지 아세요? 우리의 뇌는 쉴 때 가장 활동을 많이 한대요. 쉴 때 가장 활동을 많이.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사실 한국에서처럼 그렇게 막 진짜 빡세게 막 그렇게 그 살지는 않았어요. 되게 단순하게 생활을 했어요. 연습하고 공부하고 기도 모임하고 하루의 시작은 늘 기도하고 이게 다였어요. 근데 그 많은 시간들 중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사실 가장 길었어요. 쉬는 시간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근데 주 안에서 쉰 거죠. 주 안에서. 그런데 그 주 안에서 쉼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음악의 영역도 주관해 주셨어요. 보통들 열심히 연습해서 는 줄 알아요, 제가.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아니에요. 기도하는 시간이 훨씬 많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크게 누리게 되니까 그 회복이 너무 좋아서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좋더라고. 그러니까 주 안에서 쉼의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그러면서도 할 거는 열심히 하고 근데 주 안에서 쉼을 누리면요 주님께서 할 수 있는 만큼 또 능력을 부어주세요. 또 그러니까 주 안에서 쉬고 그럴 때 음악적 영역도 하나님이 주관해 주셔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놓치지 않고 다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역량도 강화시켜주셨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교육 심리 시간에 그 얘기를 듣는데 아, 뇌는 쉴 때 가장 활동을 많이 한다. 그래서 저는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아, 하나님 안에서 내가 힘을 가지니까 음악의 영역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는데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구나. 아, 그렇구나. 모든 것은 우리 뇌든 뭐든 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정말 그게 하나님의 섭리로 된 게 맞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거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육심리 교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됐네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수업을 들으면서 아, 이분한테도 복음을 전하면 참 좋겠는데 근데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신민정 교수님 일단 기도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비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비전 주신 거거든요. 낮은 곳으로 영향력. 그러니까 보통 저 어른들 이제 아닌 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겠죠. 근데 몇몇 분들 그러시죠. 엄마가 기도할 때니 너는 공부해라. 아, 절대 X예요. 아이들이 기도해서 비전 찾게 하셔야 돼요. 저도 제가 기도하기 전에는 제가 비전이 뭔지 몰랐거든요.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님들이 해야 할 사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조심스럽게 던져보고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도록 저도 기도로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기도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비전을 따라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 같이 또 찬양하고 저는 이제 내려가 보아야 하는데 시간이 이제 너무 여러분들 좀 지루해 하시는 것도 같고 근데 마지막 올려드릴 찬양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라는 찬양인데 후렴 부분 가사가 저 그 찬양 안 지 좀 오래됐어요. 그런데 2년 전에 하나님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 찬양이 새롭게 들려지는데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가사가 2년 전에야 새롭게 들려지더라고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면 나는 정말 죽는구나.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죽어져야 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그 말씀을 날마다 선포하지 않으면 그 십자가를 날마다 붙들지 않으면 내 안에 내가 스멀스멀 기어 올라가면서 죄된 모습이 보이는구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겠구나 라는 그런 도전으로 저의 찬양 가사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같이 불러주셨으면 좋겠고요. 불러주시기 전에 주의할 점 하나. 보통들 찬송가에 보면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내려지고 나를 정케 하소서라고 돼 있잖아. 근데 여기는 워낙 빨라가지고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 바로 들어가셔야 돼요. 누가 느려지는지 누가 제박자로 하는지 다 보고 있어요 저. 많이 졸리시죠.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일어서서 같이 뛰면서 마지막 찬양으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 올려드리면서 이제 저는 인사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전 발견한 비전을 계속해서 그 비전 따라서 달려가고 있는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희 가족들 아직도 지금 저만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가족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